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딸도 요즘 막 이런 말을 해요. 아, 살기 힘들다. 막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살기 힘든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볼때 허브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은 생각처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살기 어렵지는 않죠.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데 반대로 내 기준과 욕심이 커지니까 우리는 점점 더 살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강요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주셨고 행복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교회 웬만큼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본 성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다른 부분은 새하얗다 할지라도 적어도 창세기 1장에만큼 막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을 것이고, 밖에서 보면 다른 성경은 그냥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도 창세기 부분만큼은 아주 검게 물들어 있을 겁니다. 왜? 매년 시작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무조건 읽고 지나가니까요. 교회의 짬밥을 좀 먹은 사람들은 뭐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었던 성경이 창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저 역시 마찬가지.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창세기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른 성경은 읽기 힘들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 읽기 힘든데 이상하게 창세기만큼은 내가 통독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그날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읽을 때마다 지루하지 않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읽고 있으면 내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설날 때 집에 갔다 왔잖아요. 집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서울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가면 마음 편하게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집에 마음 편하게 내려가기 힘든데, 아직 여러분 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용돈도 두둑히 챙기고 뭔가 행복을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창세기가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무언가 고향집에 왔다는 그런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고, 그중에 창세기 1장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올해 들어서 창세기를 처음, 올해도 마찬가지죠. 일단 1월 1일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야 제맛이잖아요. 창세기를 딱 처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린 창세기를 읽을 때 느끼는 그 리프레시의 감정,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세상 살기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 살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 살기 힘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기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고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행복하다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목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표정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언가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마치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넋두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하다. 정작 술에 깨면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술에 취해서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아이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죠. 갑갑하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방황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차세대에서 5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겼던 기억이 있어서 삐딱선 타는 아이들 정말로 많이 만나봤거든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가출해서 동거하는 아이들 붙잡으러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들한테 물어봐요. 가출하면 행복하냐?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출한 친구를 잡으려고 영등포에 그 첩보를 듣고서 영등포에 한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출한 청소년 잡을 때 문을 벌컥 열면 안 돼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똑똑똑 두들겨 배를 누르고서 누구누구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문이 열렸는데 그 안을 봤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원룸인데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8명이 중첩패가 이렇게 막 꼬이꼬이 접혀서 앉아서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 그냥 다 이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야. 야, 진짜 행복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이야기하면 다 설득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잡혀 들어갔는데 가서 막 죄송합니다 해서 데리고 나와서 커피숍에 앉혀서 막 설득하면 막 이해하는 척해요. 네, 전도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다가 딱 약속 시간 되면 시계 보고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뒤에 딱 타고 오빠 달려 이러면서 쫙 가버려요. 그게 걔네들은 그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들의 인생의 기본 옵션은 반항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꼰대의 소리로 듣고 부모는 내가 같이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항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청개구리 신드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빼고 남들은 다 아는데 오직 자기만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아주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죠. 떠나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살면 신날 것 같아요. 하지만 신나지 않아요. 쾌락에 빠져 살지만 정작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공허함이 남는 가짜 기쁨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만 모른 채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자면 술에 취하면 그게 진짜 기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술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어제 진짜 기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거지? 하는 가짜 기쁨을 취했던 나의 어제 밤의 그 쾌락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지 사단의 발명품이 아니다. 사단들의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단 한 가지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쁨은, 쾌락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만약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고 사단이 던진 거짓 쾌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결과는 뭐예요? 삶이 더 윤택해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그 순간 삶은 더 괴로워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려는 순간 인생은 고달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봐. 하나님을 떠나봐. 너 마음가운데 신앙의 그 양심을 버려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자유할지 알아? 너가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아? 야, 세상이 누리는 쾌락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가짜 기쁨을 취해 살아가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죠.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 행복 끝, 고생 시작, 그게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창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물질적인 창조에 한정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는 중력조차도 우주의 자기장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질적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든 보지 못하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밟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혹은 내가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은 죽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도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도 숨쉬는 공기도 숨쉬고 있는 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저는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방황하던 시절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니체를 만났습니다. 그 책에 빠져서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니체의 책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남들 8학기 다닐 때 저는 9학기 다녔는데 저를 9학기 다니게 만들었던 아주 그 사람 중심에 바로 이 니체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의 책을 읽다 보면요, 그는 천재예요. 그의 글들은 그 누구보다도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사색적이며 날카롭습니다. 근데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 막 통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그가 된 것 같고 그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된 것 같아서 막 깨달음의 기쁨이 막 느껴져요. 저는 수업을 전폐하고 그 책을 읽었고 어느 심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니체의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질 정도로 니체 중독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그의 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천재였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면서 나아갔던 그 니체는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니체의 삶은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거든요. 니체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는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니체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블랙홀과 같아요. 그냥 커다란 구멍과 같아요. 그렇게 니체에게 빠져서 처음에는 읽다가 보니까 니체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니체가 약간 저랑 이렇게 수평이론이라고 할까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도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막 억지로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자로 태어나서 방황하고 니체는 천재인데 나도 천재인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은 니체를 만나주지 않았을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된 진리는 니체는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가 믿을 수 있게끔 그가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니체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지성과 강한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살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사색이 있었고 깊은 통찰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의 결과는 그의 인생의 끝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마차에 치여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니체에 얼마나 심취했었냐면 그가 정신병자가 된 것도 멋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병자가 되어야지만 니체의 수준에 이를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었죠. 네, 하지만 어쨌든 결국 니체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이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증명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니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이 땅은 축복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순간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과 고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100%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이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믿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힘든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엄청 방황했어요. 니체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방황했어요. 근데 그때 방황할 때 대학교에서 제가 정말로 안티크리스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에도 가끔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특히 신학적 질문에는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과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짬밥이 목사들로 22년인데 얼마나 그 성경적 지식이 해박했겠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저는 일부러 기독교학과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독교학과에서 강의하는 목사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을 저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교수님하고 말싸움하다가 내가 이겼다라는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거야 라고 결론 짓고 나올 때마다 스스로 만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허무함과 내 인생에 찾아온 것 공허함밖에 없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니체의 책처럼 끊임없이 빨려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답을 찾았어요.
답이 없는 그 자리에 딱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채워지지 않던 그 자리에 모든 답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뭐 조금씩 조금씩 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180도 인생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허브대학교 여러분, 대학생들,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니체가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던 이 시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그 괴로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데 이 자리에 앉아있어줘서 일단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답은 줄 수 없어도 힌트를 주고 싶어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인정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가지고서 모든 종류대로 계획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모든 종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디테일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디테일한 사람이 양재온누리교회 담당하는 이상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준 목사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그냥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운영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밤 로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 로스 화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시대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요. 어쨌든. 네. 어렸을 때 이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빨려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화가는 그냥 막 그려요. 막. 처음에 이 사람의 그림 그리는 걸 보면 도대체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낙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리다 보면 거의 10분, 15분 만에 갑자기 마지막에 저 하나를 찍으면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돼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로스 아저씨의 유행어가 있죠. 딱 그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쉽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예요? 이 아저씨는 그냥 막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리 가운데 디테일한 모든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너무나 닮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비슷한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 영상을 보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 화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보다가 이게 뭐야 이러고 집에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봤겠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이야기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검정색 도화지에다가 막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도 아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본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봤는지 알아? 그냥 막 그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림을 돌렸는데 작품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엉터리 화가 한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대충 창조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폭발로 이런 디테일함이 우연의 일치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우연의 일치로 세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너무나 디테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50억 명이 있다라고 해도 50개의 다른 색깔과 다른 얼굴로 다 디자인하셨어요. 김한국 전도사님과 우리 MC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50억 명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이 바로 거기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여러분의 시간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의 오늘을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가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인생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광야로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디테일함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비게이션,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설렘의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별로 감탄사를 안 하시는 분이신데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좀 찾기 힘든 하나님의 설렘의 감정이 바로 1장에서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자연을 만들고 그곳에 생명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 그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목격하는 첫 번째 기쁨의 감정이고 기쁨의 원초적인 감정이죠.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 부모들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원초적인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설렘을 느낀 순간을 말해보라 하면 저는 단연 이 순간을 꼽고 싶어요. 제가 그 순간을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느끼겠지만 보면서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해보겠다고 딸의 누드 영상을 들고 나왔어요. 네. 하늘이 태어날 때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엄청난 전율을 느낍니다. 천 번은 봤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경험했던 설렘, 그 기쁨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세상은요, 이렇듯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기쁨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해요. 사람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웅다웅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끝내 짓밟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칼만 들지 않았지 서로 찌르고 찌르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살리는 곳인데 그 섭리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사람을 죽이는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이 섭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섭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줬던, 아주 명확하게 증거했던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살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 목숨을 죽여서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난 세상 속에서 살려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예수 바보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 홀로 살리러 달려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만 계속 죽고 나만 계속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창조의 섭리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나의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헛된 가치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참된 가치는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예요.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예수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너를 두르고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여 너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라. 세 번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는 셈 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이 선물할 수 없는 참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내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으면서 말씀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배척하세요? 말씀을 한번 신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창조의 섭리를 반대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누르고 죽이고 올라가려 합니다. 오히려 창조의 섭리의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획한 내 삶의 본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대로 사람을 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헛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지 말고요, 잘 살아가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잘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 나의 위치, 나의 가진 것을 따라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살며 사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허브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해방될 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체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